여로에서부터 간단하게 키네시스 200부터 250 제가 했던데 사냥터 방법 대충 마리수 정도를 한번 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동굴부터. 아 근데 이게 그게 문제네. 데미지가 너무 세네. 이렇게 하자. 이러면 좀 약해지겠지? 대충 한 2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근데 이렇게 게이지 채워놓고 하면 안 되는데. 아, 대충 요런 느낌. 왔다 갔다. 근데 약간 흘리는 건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깔아놓고. 깔아놓고. 아, 근데 너무 세가지고. 게이지 채우는 게좀 까다롭긴 한데. 폐물 빼놓고요. 대충 요런 느낌으로. 몇 마리나 되죠? 아, 355마리. 1065마리 정도 되네. 근데 여기서 하는 이유가 경험치들이 높아가지고. 다. 여기죠. 기억이 나. 요런 느낌. 남은 시간대에 게이지를 채우는 거지. 하나, 둘. 살짝 점프해서. 살짝 점프해서. 둘, 셋. 대충 여기가 마리수가 303마리 정도. 적긴 적네. 909마리밖에 안 되네. 여기를 왔었던 이유가 여로에서 여기가 버닝이 10단계여가지고 여로는 좀 버닝이 없었죠. 다음이 이제 자둘 하나 둘 하나 하고 설치해 놓고 넘어 한번 설치해 놓고 넘어 한번 한번 설치해 놓고 넘어가고. 근데 실질적으로 사냥을 하면 말이지 마리수 잘안 됩니다. 왜냐 몬스터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이 돼야지 좀더 원활한 플레이가 키네시스는 가능해가지고 대충 느낌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됐어. 여기가 마리수가 412마리. 1242마리. 다음이 일리아드를 갔었는데, 그때 왜 갔냐면은, 여기도 버닝이 없어가지고. 자. 저 오른쪽 위에 저거를 깔아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둘, 셋. 깔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중간에 에너지를 꼭 채우시고. 아, 근데 참고로, 여기 사냥할 때, 투킬이었습니다. 하나, 둘,
요런 느낌. 내 말이 373마리. 6분 정도로 하면은 319마리. 맞죠? 자, 여기다 깔고. 깔고, 내려. 하나, 둘, 셋, 넷. 내려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실질적으로는 말했을 거 아니야. 더 적기도 할 겁니다. 저를 띄우고. 2, 3, 4.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여기까지. 마리 수가 528마리. 그 다음에 아르카나. 대충 2분만 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나. 아씨, 전이에 하지 마. 게이지가 안 쳐가지고. 단점이라면 또 단점이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아홉. 하나, 둘, 셋, 넷, 평타. 평타를 섞어주는 이유가 게이지 채우기. 됐어, 됐어. 느낌. 몇 마리? 438마리 해. 1314마리. 여기 말고, 아, 초반에는 흑의 숲에서 했었는데, 데미지가 안 돼가지고. 흑의 숲은 쉽거든요. 간단해. 진짜 간단해. 자, 하나, 하나, 둘, 셋하고, 평타로. 게이지 채우고, 하나, 둘, 셋 하고, 평타 게이지 채우고. 하나, 둘, 세 개 잡으면서 게이지 채워주고. 대충 이렇게 하고, 시간이 남을 때 이렇게 기술을 쓸수 있어요. 매수 주고. 맞아. 요런 느낌으로. 몇 마리죠, 그래서? 아, 좀 더 많이 잡긴 했는데. 450마리 정도 하면 되겠다. 1350마리 정도 되는. 다음이 그림들. 아, 이게 어떻게 했더라. 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기억났다. 여기는 자, 도전을 하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하고 깔고.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가. 하나, 둘, 셋, 넷. 깔고. 하나, 둘, 셋, 넷. 어, 됐어. 요런 느낌. 요렇게 하면은 573마리 정도 되네요. 1719마리 정도. 다음이 에스페라죠. 에스페라. 아,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깔고, 셋, 넷, 다섯.
들고 살짝 점프 해줘야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런 느낌 몇 마리죠? 541마리.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왔네. 1623마리. 그래서 200부터 250 사냥터를 정리해보면은 매소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면 곱하기 5천만 정도, 5천원 정도. 매소 줍는 타이밍을 토네이도, 5차 스킬 줍는 시간이 2분 5초기 때문에 이게 쿨타임이 2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먹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신전에서 사냥하면 8천만 정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춤추는 곳에서 하면 한 8,500 먹는 거, 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000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르카나 정도부터. 200부터 250 키네시스 사냥도 빌드에 대해서 한번 대충 해보았습니다. 대충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